오늘 양예원 씨가 첫 재판의 모습을 네.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네. 변호인을 맡고 계신 이은희 변호사님 만나서 오늘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모습이 바뀌어서 사실 네.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짧게 이제 단발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 이렇게 심경을 네. 밝혔는데 뭐 이게 드리는 질문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양예원 씨 지금 상태는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담담하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용기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는 막 댓글도 제가 막 봤는데 엄청 그뭐 머리를 뭐 잘랐네, 코스프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뭘 의논해서 한 머리가 아닌데 머리를 길러서 나왔으면 뭐라고 했을까? 머리를 파마를 하고 나왔으면 아무 말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라고 나와도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쏟아지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의 기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댓글을 지금 보나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아요. 제가 봅니다. 아, 보시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어쨌든 사회적으로든 혹은 재판부에서든 가질 수 있는 오해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서 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겠구나, 피고인은.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준비하는?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네. 양예원 씨는 중간에 중도에 뭐 멈추거나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이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요? 네, 이게 또 오독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후회가 됐다라는 게. 근데 양예원 씨가 하는 후회의 지점은 이 말을 괜히 했어라기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힘든 일을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후회가 됐다는 거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 게 그것을 아닌데 마치 뭐 거짓말로 이걸 올려서 후회한다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 제가 괜히 이런 걸 올렸어요 이렇게 읽히거나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런 아니고요. 어떤 사회에 어떤 그런 편견과 맞닥뜨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후회도 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그 자기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은희 변호사님이 이 재판을 왜 맡았을까? 그 원래 처음부터 이게 제 사건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예원 씨가 저한테 오기까지 과정 안에 그 카카오톡 뭐 이런 게 오픈되면서 기사가 예, 기사가 나고 하면서 굉장히 피해자가 어려운 그막 과정을 겪었어요. 막 남들에게 비난도 받고 뭐 외관상 봤을 때 굉장히 그 이분이 그 약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지해 주려는 어떤 기득권층이 옆에 잘 서지 않아요. 기성세대가 어쨌든 그이좀이 젊은 세대와 어떤 자, 너이 사진을 찍을래? 뭐이 촬영을 할래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진이 찍고 나면 뭔가 이런 것들이 온당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 안에서 또그 갑의 입장을 좀더 이해하고 옹호하는 풍토의 상황인데 근데 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풍토 위에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 그 살면서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21세기 아이들의 이런 사건들에 이거에 그 얘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좋은 소리 못 들을 사건이니까 남들한테 욕먹을 사건이니까 못 맞겠어라는 건좀 비겁하지 않나. 비겁하고 비루하려고 선택한 변호사는 아니니까